고령사회 부산의 어르신들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안부 알림이 서비스와 그룹홈 등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사회 문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올해 82세로 홀로 사는 청기영 할아버지 댁에 TV 셋톱박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TV 시청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안부 알림이 서비스를 위해서입니다. 안부 알림이란 TV 시청을 장시간 하지 않거나 채널이 변경되지 않은 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알람이 울려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장군은 지난 8월 5일 CJ 헬로비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안부 알림이 서비스를 도입해 홀로 사는 어르신 200세대의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독거 노인이 4,400가구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응급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400명 정도를 추가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의 노인 돌봄이 생활관리사는 24명. 이들이 관리해야 할 노인은 1인당 28명에 달하다 보니 노인 돌봄이들도 새로 도입된 안부 알림이 서비스에 기대감을 표합니다. 어르신이 뭐 테레비를 뭐 24시간 계속 틀어놨다. 그다음에 한 채널이 계속 있다. 이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예, 그러면 너무 우리가 안심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당장 오볼 수가 있으니까. 자치단체의 특별한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의 수가 1만 천여 명인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도시명 최초 그룹홈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해운대구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보다 안정감 있는 여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 반성동에 좀 독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이 지역의 건물 인차나 매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시형 그룹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00세 시대,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고령화 도시 부산의 이러한 특화된 움직임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데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